최고의 맛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고의 맛으로 제가 꼭 반도체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오는 건데요. 말씀드릴 종목은 그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는 일단 실적이 좋았어요.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03억으로 495% 정도 폭증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보면 종목들의 주가에 대한 실적 민감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진짜 엄청나게 높아요. 이 말은 뭐냐면 시장 컨센서스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종목은 주가가 완전 슈팅을 해버려 급등이 나오고요. 어닝 쇼크를 내는 종목은 급락을 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대외적으로 뭔가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악재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밸류에이션적인 부담도 일단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제가 밸류 매력이 있다라고 할 때 절대적인 밸류 매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절대적인 밸류로 보면 국내 증시의 밸류가 낮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닝 쇼크 나오는 기업은 주가 급락,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 급등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4분기 실적 추정치 변화들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제주 반도체로 돌아오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여전히 반도체는 좋다. 내년 업황 둔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괜찮구나 여전히 이걸 확인시켜줄 수 있는 이슈였다라고 보고요. 모바일 응용기기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을 합니다. 파운드리의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현재 매출 비중을 보면 그 멀티칩 패키지 매출 비중이 70% 이상이에요. 멀티칩 패키지가 뭐냐, 동사의 주력 매출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신장비라든지 뭐 서버 그리고 뭐 메모리 반도체 이런 곳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서버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좋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이슈고 그 다음에 통신장비 아직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따가 전략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5G 장비주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당장에 올라갈 만한 여건들은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3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고 4분기까지도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5G 장비주들의 실적 개선은 아마 내년 초부터 시작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은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바닥은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 일단 전략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백신 보관 용기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백신 보관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단기간에 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이슈들이 대부분 소진됐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앞으로 재부각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백신 용기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붙어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물대 소화 구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급등한 주가가 현재 고점 매물대랑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위치예요. 이 상황에서는 한 번에 뚫고 가긴 좀 어렵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끊고 가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어쨌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삼성전자는 부진하지만 SK하이닉스 주가 한번 쳐보세요. 정말 소리소문 없이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급등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 나타났어요. 반도체 대장격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어쨌든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했었던 반도체 관련 주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고 봐요. 이번 주 초에는 그동안 낙폭과대 섹터였던 IT와 제약주의 저가 매수가 한번 딱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주 내내로 연속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가 섹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보신다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은 일단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